도자기와 대나무 공예품 같은 우리의 전통 제품이 첨단 과학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이 과학을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토를 반죽하고 손으로 모양을 빚어내는 과정이 연어 헛공의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공방에서는 강도와 광택면에서 훨씬 더 다양한 도자기 제품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밀은 흙과 釉약, 소승온도에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거름재를 다양한 비율로 점토와 섞어 강도를 조절했고, 釉약과 소승온도를 제품에 맞게 최적화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이용해서 비산재를 섞어서 도자기 활용을 해보니까 다양한 제품군 활용이 가능하고요.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액세서리 제품으로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영세한 규모의 연구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 공방에 울산 테크노파크의 첨단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태화강의 대나무를 활용해 공예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도 과학의 힘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나무 건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찾아내고 열 처리 방식을 첨단화한 결과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첨단 표면 처리 기술을 적용한 전통 문양의 기금속은 훨씬 고급스러워져 매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즉 전통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울산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첨단 장비와 기술을 도입한다면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의 수공업 형태의 전통 공예품들이 과학을 만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지게 됐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